노래 선생님, 예, 강사 선생님, 명품 노래교실인데 노래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대학 가요제 출신 신명화 씨의 노래 여자의 아파트. 자, 얼마만큼 당신을 당신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돌아올 수 있나요? 그죠? 아직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잡고 가네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지만 사랑해진 아파트, 초이진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뿐. 자, 똑딱똑딱 시계 종수 누굴 위해서 종을 치나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자, 요즘 가사가 단순하면서도 아주 경쾌한 이런 노래의 소유자입니다. 자, 우리 신명아 씨는 대학 가요제 출신이고 고향이 대구입니다. 자, 한번 이 노래 한 소절씩만 하고 오늘 초대 가수로 나중에 모실 때 정확하게 본인의 노래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아주 쉽잖아, 그죠? 얼마만큼 당신 앞에 눈물 흘려야, 그죠? 다 반박자시죠? 어림 없잖아,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엇박자 하나 있는데 키를 올리면서 돌아올 수 있나요? 자, 이 가수의 특징은 뭐냐? 코의 비음 소리가 멋진,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만큼 당신 앞에 눈물 흘려야 돌아볼 수 있나요?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잡고 가네요. 자, 저도 쉽잖아, 그죠? 여러분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 노래, 그죠? 다시 한 번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얼마만큼 당신 앞에 눈물 흘려야 돌아올 수 있나요?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시간만 참고 가네요.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면 쓸쓸한 그죠? 자, 기다림에 지쳐서 밤이 오면은 쓸쓸한 아파트에 불을 켜놓고 꽃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당신을 생각한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들어갑니다. 기다리다 지쳐 봄이 오면은 쓸쓸한 아파트 자, 앞에 사랑해, 알겠죠? 자, 앞에 사자에서 랑, 자, 랑에는 합쳐서 반박자예요, 그죠? 사랑이 젖은 아파트, 추억이 젖은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뿐. 자, 불자가 한 박자죠? 자, 나머지 반에나 반박자, 반의 반박자인데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이 노래 쉽다. 사랑이 젖은 아파트, 무거운 여전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뿐. 똑딱똑딱똑딱 시계의 종소리, 누굴 위해 종을 치나요? 자, 2절 가보겠습니다. 아주 뭐, 어머님 좋아하는 노래, 가사님이 간단하면서 대단한 노래.
사랑이 됐든 아파트 추억이 됐든 아파트 기리움만 적실 뿐 똑딱똑딱똑딱 시계 종소리 누굴 위해 총을 치나요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면은 쓸쓸한 아파트에 불을 켜놓고 꽃 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든든 아파트 추억이 든든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뿐 꼭딱꼭딱꼭딱 지게 종소리 누굴 위해 총을 치나요 자 여자의 아파트 여러분 배우기 10쪽이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초대 가수 오늘 모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아 씨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초대 가수 신명아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